아이 창피. 호텔에서 전화 왔었어. 피로연 준비 때문에 미팅 하자고 하는데 언제가 좋아? 진영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얘기? 무슨 얘기라니? 우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너답지 않게 정말 왜 이래?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 내가 뭘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렸니? 이 결혼 너도 동의한 거잖아. 이제까지 기다리고 정말 결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맘 못 잡고 헤매는 너 언제까지 봐야 하니? 결혼식 올릴 때까지는 생각하고 따지는 거 스톱하기로 했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결혼식 올린 후에 얘기해. 때는 아무래도 실장님이 미스장을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니까. 어저께 회식할 때도 미스장이 없으면 실장님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실 분이 아니라니까.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뭘 몰라? 내가? 실장님 다음 달에 기획실 강신영 대리랑 결혼한다. 뭐? 그러니 괜한 억지 소리 하지 마시오. 뭐야? 어, 기가 막혀. 아니,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어? 미스장한테 찝쩍거리는 이유가 뭐야, 대체? 아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진짜 열남 죽겠네, 진짜. 어머, 씨. 어휴. 그 소리가 나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홍경 씨? 덜렁 회사에 혼자 이렇게 남겨져 있을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어떻게 휴대폰까지 꺼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정말 사람만 몰라줘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이구. 야, 더운데 고생 많았네.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어, 누구 좀 찾으러 가셨어? 누굴요? 여기 있는 걸 모르고 한참을 찾아다녔구먼. 빚쟁이들 갔으니까 들어가요. 영감님, 왜 절 피신시키신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해서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영감님도 알턴이 뺀 것처럼 속 시원하실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오. 뒤에서 남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형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형님? 예. 형님, 존경합니다. 어마. 천순아! 천순아, 문 좀 열어봐! 이거 실장님 목소리 같은데? 밤도 깊은데 무슨 일입니까? 세탁기인데 너 써라. 세탁기요? 어. 카드회사 경품 행사에 당첨돼서 받은 건데 뭐 우리 집엔 세탁기가 있고 마땅히 줄 사람 없어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너 써라.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얘가 근데
사람이 선물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지. 장난이라니? 장난 아니면요. 지난번엔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거라더니 이번에 경품 행사에서 당첨됐다고요? 어찌 그리 뻔한 거짓부리를 합니까? 번번이 속아 넘어가주니 재밌냐 이 말입니다. 내 안 그래도 찝찝했었는데 온 김에 냉장고랑 선풍기 다 가져가시오. 얘가 근데 없이 산다고 살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날 놀려먹고 장난치시니 재밌냐 이 말입니다. 어째 사람을 이리 바보 취급합니까? 내 타국에서 부모 없이 어렵게 살았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시오. 장난치지 말란 말입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라고. 나도 차라리 장난질이었으면 좋겠다. 널 만난 뒤로 엉망이야.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날 이렇게 흔들었느냐.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어. 버려버리든지 엿을 바꿔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어지한 말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아니 저 우경이 할아버지 따라서 인천 다녀온다고 갔는데. 저 어머니 따라가서 고치 열심히 딸게요. 어머 너무 재밌겠다. 결혼식까지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신영아. 국화씨 때문이니? 윤정씨! 정신 차려요!